이 바로 콩나물이에요. 아무래도 김한석 씨가 숙취 힌트가 나오니까 바로 맞추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취해본 사람이 안다고요? 이 콩나물이 좋은 점이 습열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하면은 겨울 감기 때도 콩나물국이 좋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름 감기에 더 좋다는 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이 살짝 땀도 내고 소변도 내면서 몸속에 습열을 꺼주거든요. 근데 습열은 뭐냐? 습은 붓는 거, 열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관절이 붓거나 몸살로 몸이 붓고 아플 때 또는 여름 감기가 배탈 설사를 같이 동반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습열 증상이기 때문에 콩나물을 응용을 하시면 여름 감기를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박연재 아나운서가 퀴즈 낼 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게요. 전 콩나물 왠지 외국에 가서도 먹어본 것 같거든요. 익숙하죠. 최현정 선생님 진짜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저희 남편이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터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저는 터키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터키 음식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에서 재료를 구해가지고 또 이제 한국 음식을 해주려고. 근데 숙주는 있는데 콩나물 없더라고요. 터키에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만 열심히 키우는 그런 이제 채소인데요. 죄송한데요.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네. 제코와 콩나물 나무 있지 않습니까? 콩나무였나요? 그거는 콩나무.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나무. 아 그렇군요. 콩나무입니다. 진필. 제코와 콩나무. 그런 거 다 드세요. 진필. 우리나라에서는 콩을 발화시킨 콩나물을 즐겨 먹지만 외국에서는 녹두를 발화시킨 숙주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콩나물은 흔한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이름도 딱히 없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콩나물이 해장국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직접 많이 해주시죠. 아니면 콩나물국을 먹는데 네. 지금 저희 앞에는 웬 그냥 컵에다가 물을 담아주셨어요. 노란 물을. 예, 박미경 원장님이 갖고 오셨다는데 이거 마실 선생님의, 수 있는 거죠. 박미경 선생님이 가온 거예요? 네, 한번 맛을 보세요. 그렇게 탁 땡기진 않네요. 선생님이 직접 끓이신 건가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진짜요? 정말요? 바로 콩나물 차예요. 드셔보세요. 콩나물 국 아니에요? 네, 콩나물 차. 오, 콩나물 차가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달아요? 꿀을 조금 첨가를 했어요. 비린맛 때문에. 근데 맛있다. 네. 맛있네요. 그러니까 여름 감기 이겨내는데 콩나물이 좋은데요. 이렇게 차로 드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예방과 또 증상 완화에 다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왜 콩나물 무침 같은 거 해서 삶고 나면 물이 남는데 네. 그 노랗고 그 영양가 가득한 물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거 그냥 차로 드셔도 되고요. 실제로 기침이 심할 때 민간요법에서 갱엿에 콩나물을 우려서 그 아이들 기침을 먹게 하는 용도로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꿀이나 조청 같은 거 타서 맛 조절하셔도 되고요. 이 콩나물 삶은 육수 같은 거 남으시면 뭐 국 끓일 때도 이용하시고 밥 지을 때도 그 물로 지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아니, 콩나물...